안녕하세요. 3대3 가보도록 할게요. 저그, 테란, 토스. 첫부터 좋아. 자, 테란 나왔고요. 바이오닉 가면서 가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십자자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바이오닉을 가시는 게 좋아요. 메카닉을 가는 경우는 좀 드문데 대각자리 나왔을 때는 메카닉 가면 좋은데 십자자리 나왔을 때는 메카닉 가는 게 약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십자자리에서 메카닉을 가면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메카닉을 가실 거면은 대각선 위치에 나왔을 때 예 그때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저는 바이오닉 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자리 나왔으니까 바이오닉으로 산뜻하게 출발을 해봅시다. 이분은 구도론 가셨고 이분은 게이트 이제 가실 것 같아요. 초반에 방어적으로 하시려고 지금 이걸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육링을 찍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가시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보니까 육링 뽑을 것 같은데요. 라바 보니까 왠지 육링 뽑을 것 같아. 초반에 육링을 뽑아서 초반에 좀 링으로 피해를 주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실 것 같거든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충 훑어보니까 라바 남기는 것 같은데. 그쵸, 라바 남기고 있어요. 근데 육링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사링? 사링 찍겠다는 거야? 라바 조절에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모자라. 근데 링 찍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설마 드론은 안 찍었겠죠? 가스 이제 고위수 완성 될 텐데. 가스 들어가. 가스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저그, 저그. 상대방 저그가 이렇게 많아? 링 뽑았죠? 육링 찍은 거 맞나? 나오는 건 육링인데 라바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자 먼저 오버르드 저거 잡으러 갑시다. 아 돌아가네. 갈 필요 없어요. 11시 토스. 투자고 원토스구나 상대방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물량 모아주면서 한 번에 가면 돼요. 무리할 필요 없이 종족이 어차피 좋으니까 9시? 9시 그냥 가보자. 아 근데 질럿이 있어가지고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때면 질럿도 가잖아요. 제 마린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설마 서플? 아 서플 서플 안 지웠어. 아 이럴 때는요 그냥 배럭 더 지어놓으세요. 6배럭까지 그리고 마린을 아빠 까세요 그냥. 네. 마린 아빠 까자. 에이 방금 서플 막힌 것 때문에 다 망했어. 그 커맨드 하나 올리고요. 네. 구유하니까 계속 올려줘도 돼요. 뭐야 헬프 왔어? 일로와 싸우자. 맞는 거 빼고요. 좋아요. 질럿 오면은 같이 딱 저 성큰을 깨러 가보도록 할게요. 야 서플 줘. 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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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란 말이야. 오케이 갑시다. 고 스팀 먹고 제거 시켜주고요. 쭉 가서 성큰 점사 해주면은 깨지겠죠? 깨지면은 나머지 정리 위로 빼고요. 맞는 거 드론 도망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도망가. 아 이거 성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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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됐어요. 좋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깼다 깼다. 한시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거든요 질럿이. 그렇다면 이 병력 소수의 병력이지만 가서 도와줍니다. 흑근 하나밖에 없어요. 갑니다. 도와주러 갑니다. 우린 팀이기 때문이죠. 스캔 달아주고요.
엠베도 하나 올려놓자. 일꾼? 무슨 일꾼? 저 왔어요.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러. 제가 왔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기다리세요. 펑크니랑 함께. 이 드론 뭐야? 죽을라고. 보라돌이 드론. 좋아요. 나갔죠.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저그분이 빨간색 저그분이 굉장히 지금 링을 많이 쓰셨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굉장히 가난하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네, 굉장히 가난할 거예요. 분명히 그 정도로 가난하니까 저는 커맨드를 더 부유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거 오는거는 뭐 그냥 스팀백 한번 먹어주고 싸우면 되죠. 세탁기로 빼주고 됐어요. 어우 뭐야, 뭐하니. 그 다음에 마린 좀 병력들은 같은 편분 입구 쪽에다 좀 갖다 놓고, 저는 이러면서 이제 부유하게 커맨드 올려주고 그거 할게요. 그거 그 뭐야, 그거 할게요. 배틀크루저. 너무 유리하니까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놀아도 될 정도로 유리하거든요 지금. 거의 빈집 오시는 건 좀 잘못된 판단이세요. 죄송한데 마린이 좀 많아서. 네, 빈집 오시는 판단 잘못된 판단이에요. 11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7시 저거는 진짜 가난할 거야.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엄청 가난할 거예요. 네. 배틀크루저 갈 준비나 하자. 워낙 유리해가지고 뭘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럴커가 나오려면 좀 멀었겠지? 와, 게이트는 진짜 많이 올려놨네. 게이트 쪽만 점령해놓자. 빨리 팩토리가 완성이 돼야 될 텐데. 캐논 없구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싸우세요 그냥. 예, 쭉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싸우세요 그냥. 아, 뭐 알아서 싸우라고 해. 컨트롤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배틀크루저 준비하기 위해서 스타포트를 올려야 되겠죠. 건물 짓는데 나 이거 방해하기에 짜증나. 아니 SCB가 방해해가지고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게 짜증난 것 같아. 지켜봐. 여기쯤에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11시는 뭐 일꾼이 거의 다 잡혔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저그가 지금 히드라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입구에다 벙커를 지어놓고 마린 어느 정도 뽑아놓으면은 충분히 방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만 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짓고요. 올려. 저걸 올려야지 배틀크루저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서플 팍팍 올리고 가스도 많이 파야 돼. 가스 배틀크루저가 미네랄이 많이 들긴 하지만 가스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 네. 아, 얘 못 나오나? 비켜. 한 마리 나와야 되잖아.
배틀크루저 뽑자. 배틀크루저 바우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나? 나올 수 있겠지. 저는 배틀 갈 준비 할게요. 아니 뽑을 준비. 아 그리고 발키리를 뽑아달라고 하신 분 계시는데 발키리 같은 경우는 고장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발키리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빨무에서는 1대1 하는 거 아니면은 고장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자, 아머리 두 개 더 올릴게요. 아래쪽에다 올리긴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두 개 하면 좋잖아요. 한 개 말고 두 개. 지상 거랑 공중 거 두 개 하면 좋은 거니까 두 개 할게요. 됐다. 오케이. 대기해주면서 돈이 아 가스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뽑아볼게요. 배틀크루저 역시 가스가 부족하네. 보시면 가스가 부족하죠. 미네랄이 400원이고 가스 300원인데 가스가 부족하게 돼있어. 결국에는 나중 가면 업그레이드 눌러주고요. 배틀 가도 괜찮을 거예요. 상황이 워낙 유리해가지고. 물론 이게 방심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상황이 유리해요. 그래서 배틀크루저 간 거고요. 오랜만에 배틀크루저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 자, 업그레이드 해주고 지상 업그레이드도 눌러주고요. 하나씩 더 넣어. 오, 뮤탈리스크. 이 캐논이 별로 없는데 깨지겠는데요. 한시로 공격간다. 한시 공격간다고. 배틀크루저 곧 있으면 나오니까 기다려. 나의 배틀크루저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온다. 나왔어요 배틀크루저. 도와줄게요. 헬프 갑니다. 헬프 배틀 헬프 든든할 겁니다. 예. 상대방 입장에서 배틀크루저 보면은 예 뭐 거의 나가겠죠. 예. 나갈 것 같아요. 배틀 헬프 왔다. 우리 팀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 우리 팀. 우리 편 건들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깔끔하게 정리시켜드릴게요. 이러면서 7시 쪽은 예 토스한테 밀리고 있고요. 배틀 더 안 나오나? 200이 빨리 돼가지고 배틀 나오면 한참 걸리겠네. 이 정도 뽑았는데 200이에요 벌써. 7시 못 맞겠지? 공격을 갈 거면 방어를 좀 어느 정도 해놓고 하든가. 어? 너무 막갔어. 그것도 한시 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아마 뮤탈리스크로 간 거 보고 한시 쪽으로 간 거 같은데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냥 방어하면서 쬐어야 되는데. 오 다크 템플러로 헬프 왔어. 이얼 나도 11시 친다. 일로 와라. 오 잠시만요. 만화 달라면 좀 기다려야 되네. 템플러 없지? 템플러 있네? 아 야마토 아이 후퇴 야마토 되면 그때 가야 되겠다. 야마토로 이 넥서스 한 번에 날려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다. 오케이 150 언제 되냐? 곧 있으면 되겠지? 150을 기다립니다. 이건 뭐야? 아까 엘리 안 나가려고 나간 사람인가? 150 됐어요. 가자.
거꾸로 대기하고 있나? 오, 한 마리 있는데. 자, 야마토로 저 깨부시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배틀탱크 조합이면 정말 좋은데 배틀만 있어도 상당히 좋아요. 야마토 포! 야, 빼. 빨리 빼.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야마토 포 쩔었고요. 뒤로 뺍니다. 여기도 이거 야마토로 깨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요. 오지 마세요. 배틀 컨트롤. 오, 노, 노. 배틀 묶어서 컨트롤 할까요? 뭐랑 묶지? 묶을 게 딱히 없는데. 배럭으로 막아놓고. 얘 못 나가지. 아, 나갈 수 있네. 그렇다면은 못 나가게. 위로 나갈 수 있나 이러면은? 아, 못 나간다. 오케이. 자, SCB랑 묶어가지고 100컨이나 하자. 100컨 배틀 컨트롤 뭉쳐.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닛이랑 이렇게 뭉치면은 같이 묶어서 이렇게 부대정 하면은 배틀 크루저가 잘 뭉쳐져요. 뮤탈 뭉치기랑 같은 원리인데. 100컨 100컨 배틀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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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아요. 배틀 개 세거든요 또. 거의 원샷 원킬 수준이야. 아, 내 배틀 한 마리 죽었네. 템플러가 없어 근데. 오, 좋아요.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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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장난 없네, 진짜. 일로 와. 너만 잡을 거야. 오! 오,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왜 이렇게 마나가 많아? 마나가 많아? 어, 말이 좀, 라임이 장난이 아닌데요? 마나가 많아. 진짜 마나가 너무 많아. 배틀크루저 가지고 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5시 뭐야? 5시 위험해요? 헬프 가드릴게요. 배틀 헬프. 기다리세요. 거기서 나갈 생각 하지 마. 좋았어. 너무 놀고 있나, 나?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배틀. 고치러 갈까요, SCB에다가? 아, 고치러 가야 되나, 이거? 배틀한테 까불지 마라. 아, 우리 팀 건들지 말라고. 우리 팀 건들지 마. 아, 빨리 프로브 피해, 프로브 피해. 제가 구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려봐. 고쳐야 돼 이거. 세 마리씩 붙자. 두 마리. 넌 한 마리만 붙어. 고쳐서 써야지. 이거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싼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건데. 아, 나갔네요 두 분 다. 자, 수고하셨습니다.